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희 비닐하우스 안에 고추를 심는 날입니다.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왜냐면은 제가 비닐하우스에 딱 11년 전에 고추를 심었었는데요. 일반 노지에 최소 3배에서 4배 이상 수확을 해가지고요. 보는 사람마다 눈이 동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고추를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아, 지난해는 아, 통채벌레 때문에 칼라병으로 완전 망했고요. 자,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올해 또 진짜 아주 기가 막히고 멋진 대한민국 1등 고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고추를 몇 센치 간격으로 심는 게 좋은지, 또는 고추를 또 어떻게 심는지, 또 물 주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뭐 보여드리고요. 고추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번식 본능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달리게끔 만들고요. 아, 올해는 최소한 노지 고추에 최소한 3배에서 진짜 4배 가까이 되는 수확량을 한번 보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면 예, 꼭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고추가 거기 표시 날지 모르겠네. 여기는 약간 짧아요. 짧고 여기는 약간 길습니다. 약간 길고 제대로 보시면 지금은 색깔이, 제가 얼마 전에 영양제를 줘서 그런지 색깔이 비슷해졌는데요. 어떻게 됐었냐면 얘는 이제 406구 트레이에다가 씨 딱 해가지고 보가지고 심었다가 살짝 뽑아서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고 여기다가 가식을 했습니다. 자, 가식을 했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제 뿌리가 다치지 않고 가식을 했으니까요. 점점 그냥 쭉 지속적으로 조그맣게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색깔이 약간 연하고 약간 가늘게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떡판에 심어가지고 한 요만한 떡판에다가 한 600개, 700개 심어갖고 이렇게 가식을 할 때 하나하나 털어서 심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뿌리도 다치고 막 그랬으니까요. 흙도 없고 뿌리도 다치고 그렇게 심었었는데 한 열흘, 일주일 가까이는요, 얘네들이 뿌리가 활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요. 진짜 얘에 비해서는 크기가 차이가 확 났고, 야, 진짜 갖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럴 정도로 고추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한 2주가 지나고 20일이 지나니까요, 뿌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가식을 했을 때, 뿌리가 다쳤으니까 많이 자라지는 못한 상태에서, 뿌리가 활짝을 확 하고 자리 잡으니까요, 영양분, 수분 같은 걸 쫙쫙 빨아 먹으면서 대도 굵고 키도 크지 않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는데요. 얘랑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얘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정식을 할 때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심을 거고요. 자, 고추가 예, 사람들이 심는 뭐 간격이 뭐 30cm가 좋다, 뭐 40cm가 좋다, 50cm가 좋다, 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직접 농사를 줘보고 어렸을 때부터 고추 농사를 계속 쳤어요. 이제 텃밭 농사 엄마 아버지 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귀농에 딱 발을 들이고 고추 농사를 제가 11년 전에 만주를 딱 심기 시작했어요. 하우스에다가 같은 면적에 100개를 심으나 80개를 심으나 거의 수확량에는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고추를 3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30cm 간격으로 심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고추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고추는요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옆에 이렇게 간섭을 받거나 고추줄을 껴서 이렇게 잡아주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요 얘네들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30cm 간격으로 심었으면은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위로 성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만약에 3cm가 아니라 40cm 뭐 그 간격으로 10cm를 더 멀리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고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옆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로 쭉쭉 자라는 것보다 옆으로 더 많이 퍼지게 되고요. 그만큼 가지도 많이 퍼져서 고추도 더 많이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뭐 고추를 100개를 심으나 80개를 심으나 수확량의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고추줄을
뛸 때도요, 이제 고추줄을 언제 어떻게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고추가 위로 많이 자라는지 아니면 옆으로 또 많이 퍼지게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50cm 간격으로 심겠습니다. 자, 50cm 간격으로 심었는데 여기서 고추 하나에 한 근 이상 못 따면 저는 바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추를 심기 전에 이제 50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뚫는 방법은 만약에 50cm로 한다 그러면 자, 여기를 딱 50cm로 이렇게 자로 대요. 자로 대고 자 50cm 그러면 여기다 그냥 이런 강선이에요. 강선 밑에 이제 끝에 날카롭게 해줘 가지고 감아주면 되지 뭐. 어제는 그렇게 춥더니. 자, 딱 50cm 간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50cm. 하나. 둘. 여기 점적 테이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면 안 돼요. 괜히 점적 테이프 찢을 수도 있으니까요. 셋. 다섯. 자, 지금 고추를 심고 있는데요. 저기 한 줄은 미리 심었습니다. 자, 어떤 걸 심었냐면 이제 떡판에다가 파종으로 해서 이제 뿌리를 털어서 이제 뿌리가 끊어지고 막 그렇게 자란 모종이고요. 약간 짧으면 약간 키가 작고 짱짱하게 자란 고추입니다. 저쪽엔 그렇게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406구 트레이에다가 직접 실을 붓고 여기에 가식을 할 때 뿌리가 안 다치게 한 고추 모종입니다. 확실히 키가 큽니다. 이렇게 봐봐요. 자, 키 크기가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요 트레이에서 직파를 하고 여기에 가식을 했다가 큰 고추를 여기는 심습니다. 심고 여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심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진하고 여기가 연해요. 자, 그럼 이제 고추 심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구덩이를 파고 고추를 싹 씹어 넣어주고요.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고추 여기 표면하고 이제 비슷하게만 이렇게 이제 주변 흙으로 살짝 덮어주고요. 살짝만 그냥 딱 해주고 자, 이렇게 살짝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 구멍으로다가 이제 바람이 통하고 그러면은 흙도 마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북을 주면은 흙을 덮어주면은요 이제 수분, 이 땅속에 있는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북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은요 호스를 갖다 씩 뿌리고 막 곤죽된 상태에서 고추를 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심지? 대부분 다 그렇게 심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지 않아요. 왜냐면은 막 곤죽된 상태에서 막 고추 갖다 심고 막 덮고 그러면 톤도 개판되고요. 나중에 흙이 뭉치고 떡지고 그러면 화작도 뿌리가 화작한데도 문제가 되고요. 그게 문제지. 예. 그래가지고 문제지. 고추는 심고 나서 이런 관수, 예, 점적 테이프로 관수가 돼 있으면요 심으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고추를 다 심고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점적 호스가 있어요. 점적 테이프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고추를 심습니다. 자, 심고 살짝 덮어주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관수를 물을 딱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면서 이 흙이 뿌리 사이로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진이기고 흙이 뭉치고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는 고추를 심고 이 점적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도 이렇게 이런 방식을 제가 이쪽 줄하고 이쪽 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네 나중에. 그렇지, 비교를 해줘야지. 저 맨 끝에 쪽에는 떡판에다 심은 거, 이거는 버트. 트레이에다 직파를 한 거, 직파를 해서 가식한 거. 자, 그리고 저쪽은 또 다른 방법.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왜 가위를 갖고? 어? 설마 몽당발이 있어서 자르려고.
자, 왜냐면은, 자, 얘는요, 이제 키가 뿌리를 안 다치게 해서 그냥 꾸준하게 자리를 성장을 했고, 얘는 뿌리를 다치게 해서 성장이 멈췄다가 뿌리가 활짝이 되면서 자리를 잡고 급성장. 아주 좋은 고추 짱짱하고, 키도 작고, 짱짱하게 자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줄은 한 줄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번식 본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털어서 심을 겁니다. 털어서. 털고, 자,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뿌리가 있는데, 허허. 한 3분의 1가량을 뚝. 지금 자르는 거야, 그거? 어. 아니, 가뜩이나 뿌리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심어야 되는 건데, 어쩜 뿌리를 반토막을 잘라버린대? 자, 자, 이렇게. 한 죽으라고 자르는 거야.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잘라줬고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심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알았는데, 제 생각도 심어? 그래요. 식물이, 번식 본능 그러잖아요. 극한 환경에 취해 있으면은, 종족 번식을 하려고 얘네들이 노력을 해? 노력을 하면 불 끄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뿌리를 잘라서 마시게 제 생각입니다. 자, 모두 다 따라서 마시고요. 일단 제가 성공을 했고, 고추가 기가 막히게 자랐다 하시면은, 아직 키울 날이 한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는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심은 게 아주 효과적이고 잘 자라고 아주 기가 막히다 하면 그때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뿌리가 활착을 하려면은 뭉쳐있어. 너무 활착하는 게 약간 느려요. 그러면 좀 제대로 심을 내면은 뿌리를 이렇게 털어서 끊지는 않더라도요. 뿌리를 쫙 펴서 심는 게 뿌리 활착이 더 빠르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가위를 다 잘랐잖아요. 그러면 잘린 부분에 또 실뿌리가 쫙쫙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뿌리가 10개다. 그러면 뿌리를 자른 상태에서 실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뿌리가 10개가 아니라 15개, 20개 이상으로 이제 뿌리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또 영양분을 많이 빨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로 심으면 제 생각에는 한 뿌리가 자리를 잡는데 최소한 2주에서 20일 사이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뿌리가 나고 뿌리가 땅에 활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고추도 어마어마하게 달리지 않을까. 그 생각에 이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또 한 절반가 3분의 1. 아, 이 정도면 거의 절반 되지, 여보. 반 잘라야 돼? 아,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자르려고 했는데, 한 절반 가까이,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이요.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다 뿌리를 펴서 살짝. 자. 자, 입구에서 들어오면 맨 왼쪽에 있는 거를 뿌리를, 이제 떡판에 심었던 걸 뿌리를 잘라서 심고 있습니다. 한 걸로 해. 자, 뿌리를 털고 3분의 1 잘라 한 절반 가까이 성하지. 잘라서 이렇게. 아, 절반은 너무 많은 것 같아. 3분의 1 정도 해야 돼. 아, 이 정도. 3분의 1? 응,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얘가 맨 처음에는 물도 제대로 못 빨고, 어? 이론대로라면 일리가 없지는 않는데. 아유. 응? 그 내 옛날에 블루베리를 해봤을 때도, 어? 정상적인 것보다, 어? 뿌리가 과수인데서 뿌리가 많이 녹아 있어. 그럼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종족 번식을 하려고 꽃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뿌리가 과습이 조금 더 심해지고 뿌리가 더 다쳤다 그러면 그 나무 죽고 아니면은 꽃눈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
자, 요런 식으로. 75, 100. 자, 지금 넣은 것은요, 이제 종자 소독약, 이제 굳이 안 해도,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고추 뿌리로 제다 끊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종자 소독약하고, 밝은제, 밝은 촉진제를 관수를 풀어놓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물이 어떤 식으로 오다가 이제 주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어우, 이거 너무 세. 어우, 여기도 너무 세. 줄여. 자, 만약에요, 여기에 밸브가 있으면은요, 딱 봤을 때 살짝 이렇게 들갈 정도로다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빵빵하면은 이 전력 테이프가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고요. 자, 약간 물렁물렁. 약간 들어갈 때까지. 자, 그러면 물이 지금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떨어지죠. 자, 이 사이로다가 물이 흐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벌써 물이 저기 아주 흙이 속으로 파묻혔다. 어? 뭐라고? 물에 적으셔서. 뭔 소리요? 북중계. 뭐, 아, 뭔 소리요? 나 설명했는데 꼭 이상한 소리로 헷갈리게. 자, 지금 이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요. 이제 고추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 이제 여기서 이제 관수를 한 데서 한 방울 떨어지면서 고추 있는 데로다가 싹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막 물을 주고 심고 뭐 하고 그러면요. 옷 다 버리고 손 버리고 또 이제 흙이 막 떡지고 막 그래서 활착이 약간 늦는데요. 이렇게 관수를 다 심고 점적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관수를 하잖아요. 그럼 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서 이 고추 이제 뿌리하고 흙하고 약간 뜨고 공기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싹 뿌리가 밀착이 되면서 막 떡지는 흙도 없고 이렇게 주는 것이 예,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손도 깔끔하고 옷도 깔끔하고 가장 편안하게 주는 방법입니다. 자, 고추는 심기 전에 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고 나서 물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다 줬는데요. 보시면 물이 고추 심은 데 주변으로다가 들어가면서 흙이 이제 고추 뿌리랑 이 흙하고 뿌리가 공간이 없이 착 안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다시 덮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고추 정식을 하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 주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기도 궁금해지. 아, 잘 모르잖아, 자기. 자, 이제 조금씩 자주 준다.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고추를 정식을 하고 물을 한 번에 촥 흠뻑 한번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한 늦게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 아니면 이제 고추 심어둔 곳을 계속 봐봐요. 보다가 고추가 약간 쌩쌩했던 게 약간 시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고추를 지금 정식을 하고 이제 물을 흠뻑 줬어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수분층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 고추가 수분이 부족해서 살짝 시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고추 뿌리가 물을 찾아 이제 수분층이 점점 내려가니까 땅속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뿌리가 최대한 땅속 깊이 박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갓몸도 덜 타고 더 건강하고 짱짱한 고추로 이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 1등 고추가 될지 아니면 아, 제 목표가 최하 고추 키가 한 3m 50, 50으로 키우고 진짜 고추 터널 동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노지 고추에 최대 4배 최소 2배 이상 수확을 목표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실망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